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팬데믹 이후에 진행되어 온 온라인 성서 공부 70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윤석열, 김건희가 구약 성서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제목으로 하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격적으로 무속 주술에 관한 성서 귀절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우리 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주술 논란, 무속 논란에 대해서 보수적인 기독교계, 그 다음에 진보적인 기독교계, 그 다음에 제3의 입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임시로 이름을 붙인 UCLA 한국교회사 교수인 옥성득 교수의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제가 이제 구약성서가 무속과 주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겠다고 얘기하고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말아라. 지금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연설하는 장면이죠. 이제 강 건너서 요단강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죠. 일곱 족속들이 사는데 그들이 하는 역겨운 짓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9절에서 말하고 10절 이하는 어떤 역겨운 짓을 본받지 말아야 하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한 일곱, 여덟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 히브리어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술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뭐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그 다음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야훼 유일신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여러 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다신사회니까 그런 귀신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 물어봐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혼백이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부르면 부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좌우간 어쨌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신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귀절만 놓고 보면은 왜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느냐면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느냐면은 이런 역겨운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역겨운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울까봐 그들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백성들은 점쟁이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그러니까 무속과 점술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약성서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술, 주술, 점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박수도 나오고 주문 외우는 사람, 뭐 그 다음에 혼백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 귀신에게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열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야훼 이외에 다른 어떤 잡신들, 야훼와는 수준이 다른
그러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런 그 귀신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혼에게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8장인가에 보면은 사울이 박수에게 찾아가서, 엔돌의 어떤 무당에게 찾아가서,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근데 여자죠, 거기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 그 네크로맨서라 그러죠.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 죽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 이걸 좀 정의를 좀 내려보고, 얘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정의. 제가 여러 정의들을 살펴보고, 제가 만들어 본 정의입니다. 주술, 마술, 매직. 이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거겠지만, 이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고, 얘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술, 마술, 매직이란 뭐냐면은, 제의적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ritual action.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그 제사, 제의, 종교 행위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 종교 행위의 일환이라는 거죠. 제의적 행위를 통해서 어떤 힘, 특히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들여서, 우리 생활, 현실 생활로 끌어들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주술이나 마술이나 매직, 이런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술, 마술, 매직, 뭐한 가지로 얘기하겠어요. 이제 매직이라고 불러도 좋고, 주술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마술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눈속임으로 뭐 하는 마술사 있잖아요. 매지션. 그게 연상되니까, 마술이란 말보다는 주술 또는 매직이라고 그냥 쓸게요. 제가 계속 매직이라고. 매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행위냐 하면은 제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특히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점술. 이거 좀 다르죠. 점술은 다릅니다.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소통을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신의 계획, 의지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 힘을 빌어서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는 행위. 신의 의지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신의 의지를 변경시키거나 해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보는 사람, 점수를, 그러니까 점술사를 통해서 요청하는 사람은 그 미래의 계획을 바꾸려 하고 하는, 바꾸고 싶어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단 바꾸려면은 알아야 되니까, 초자연적인 존재와 소통을 함으로써,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혹은 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신들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런 존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서 파악을 해서, 그걸 가급적이면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점술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주술 혹은 점술 혹은 뭐 마술, 매직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구약성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로는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주술. 금지됩니다. 구약성서에서는 금지되거든요, 이게. 주술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제의, 리추얼, 혹은 뭐, worship, religion,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거, 공인되는 어떤 제의하고, 주술 또는 매직하고의 경계선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계가 뭐예요? 그래서, 야훼 종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종교고 하나님에 대한 worship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합법적인 그런 제사 행위고, 남이 하면 주술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내가 하면 worship이고 제가 하면은 주술이다. 서로 적대하고 있을 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면은 worship이고, 사울이 하면은 그건 매직이다 이겁니다. 사울이 어떤 하나님께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그거 하지 말랬는데 왜 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왜 해? 너 그래서 버림받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야훼에게 드린 제사인데도 지금 구약성서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쪽은 사무엘과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공인받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울이 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매직하고 블랙 매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이트 매직은 말하자면 허용된 주술이죠. 공인받은 주술이고, 블랙 매직은 허용되지 않은, 금지된 주술이에요. 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화이트 매직이고, 제가 하면 블랙 매직이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이 주술 매직이 이른바 참된 야훼 종교라는 것이 있다면, 순수한 참된 야훼 종교라는 것이, 어떤 이상적인 야훼 종교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참된 야훼 종교에 끼친 원시적이고 왜곡되고 타락된 외의 종교의 영향인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훼 종교인이라고 생각, 야훼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술을 행한 건지, 아니면 본래부터 야훼 종교 안에 그런 측면이 혹은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 하는 겁니다. 이게 또 확실하지 않아요. 흔히 생각하기에 주술, 점술 뭐 이거 다 금지됐잖아요. 금지된 규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따가 읽겠지만, 몇 구절을 읽겠지만, 금지된 구절들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야훼 종교가 그걸 금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볼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풀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단언하기 어려워요. 외래 종교에 타락한 혹은 왜곡된 원시적인 외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민간 차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행한 건지, 아니면 야훼 종교의 본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건지 하는 것을 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술에 대한 금지. 제가 지금 명명백백하게 금지하는 구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술에 대한 금지가 야훼 종교의 본래적인, 근본적인 면모인지,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술을 금지했는지, 아니면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금령이 탄생한 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기 이전이나 이후에는 그게 무력화된 금령인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하냐면은, 뚜렷하게 주술에 대한 금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술을 행했는데 비난을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은 경우들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금령이 그럼 여기서는 월킹하지 않았나? 왜이 사람이 한 주술은 인정되나?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같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자, 이 주술을 금지한 규정들을, 그런 말씀들을,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1절, 두 군데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이 구절은 똑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 부르지 말라.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주술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부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주술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야훼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야훼께서 어떤 특수한, 내가 원하는, 야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 그러니까 마술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후대에 이 구절 때문에, 이 명령 때문에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뭐 하셈,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렀죠. 그래서 도대체 이 야훼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이 이 규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게 어쨌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의미로 부르지 말라고 그걸 금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16절 보면은 이제 모세와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의 대부분이 어떤 마술적인 사건들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어떤 재앙에 대해서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재앙은 아니지만 모세가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들었더니 이집트의 주술사도 똑같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재앙 가운데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집트의 마술사가 똑같이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내린 재앙과 그 마술사가, 매지션들이, 주술사들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마술이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똑같은 행위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 8장 16절을 보면은 그 벌레, 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에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게 다 과장하는 표현이죠. 온 먼지가 죄다 다 이로 변했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천지에 그냥 이가 생겨났다는 그런 뜻이지요.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요건 마술사들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드디어 인정한 겁니다. 마술사들도 이걸 자기들도 못하고 신의 권능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신의 손가락으로 돼 있어요. 손가락. 신의 손가락으로 돼 있습니다. 신의 손가락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의 손가락이 하는 일이라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기본적으로 마술사들이 생각한 거는 얘네들도 마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이 할수 없는 마술을 한 거죠. 이 신의 손가락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번뜩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죠. 이게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논쟁이 막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구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하나를 내쫓으셨다. 귀신이 나가니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으므로 무리는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하였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내쫓아서 졸개인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말이 되냐 이겁니다. 내가 바알세불이라면은 사탄의 우두머리인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라면 내가 왜내 졸개들을 쫓아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써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구약 성서에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신의 손가락이 아니고서는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안 그랬지만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 마술을 야훼 신과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누가?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과 어떤 그 야훼 신의 그 소위 말해서 정당한 정통 종교, worship, 예배, 의례, 의식하고 그렇게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 5절 이하인데 이거 발람 이야기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협하는데 걔네들 좀 네가 좀 쫓아내다오 저주해다오 그렇게 해서 발람을 유명한 매지션이었던 주술사였던 또 예언자이기도 했던 예언자로 일컬어지기도 했던 발람을 불러서 그걸 요청한 겁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 그는 이제 발락입니다. 왕, 모압의 왕 발락인데,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발람을 불러서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발람이 저주할 능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부른 거죠.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처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용한 마술사다. 용한 매지션이다. 주술사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주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발람이. 또 실제로 그랬을 것이고 복채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야훼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라는 이 주술사는 야훼 신과 연결되어 있는, 야훼한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관료들, 고아관들과 발람은 함께 머물렀다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야훼, 주께서, 그렇게 야훼가 발람에게 걔네들은 내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주께서 하라는 말씀만 하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발람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발람은 발락과 모압 사람들은 이 장로들은 그 리더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복을 빌면 복이 내리고 화를 빌면 화가 떨어지는 그런 주술사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복채를 가지고 그런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하러 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레위기 보면 이제 이건 지금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열 가지 재앙,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도 에피소드고, 지금 이 발락 이야기도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모세오경에 이 주술을 행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과 3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피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점을 치거나 디비네이션, 마법을 쓰지 못한다. 솔서리 혹은 매직,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자, 안 된다 그랬잖아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한테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나중에 사울은 갔잖아요. 엔돌에 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 무당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긴 겁니다. 사울은 명백하게 이 구절을 어겼어요.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기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18절을 보면은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금방 예를 든그 사울 왕의 예도 사무엘상 28장 이 사울이 그런 이 주문을 외거나 마술을 부리는 여자 뭐 이런 여자를 다 추방했어요. 추방했는데 그 엔돌에 그 여자가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은 그걸 그 사실을 알고서 그를 찾아간 겁니다. 자기가 다 추방하고 죽이라고 해놓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사람한테 간 거죠. 레위기 20장 27절 보면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돌로 쳐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에는 여자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어떻게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더 구체적으로 죽이는 방법까지 규정한 거죠. 예언자들도 이 주술과 마술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래요. 주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자, 이 유다 백성들이 불법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행위나 사람들을 다 없애실 거다 그랬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이건 물질이죠.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와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고문,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장애를 없애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이외에 다른 어떤 의지하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실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빵과 물을 없애고, 이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걸 야훼보다 더 이제 섬긴다 이거죠. 말하자면 유물주의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용사, 군인, 재판관, 예언자. 이 용사, 군인은 다저 무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무력과 재판관, 예언자. 이거는 그 당시에 리더들. 사회 지도층, 지배자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야훼 이외에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다른 존재들, 여타의 존재들을 다 없애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요술쟁이,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한절 더. 4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이거는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비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자,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주술을 가지고 버텨봐라. 못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텨봐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 조롱입니다. 그렇게 될 거란 얘기가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 자는 자들,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이게 다, 주술하고 점술한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살피고 별을 보고 점치고 점성술사 얘기하는 거죠.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치리를 알려준다는 사람. 점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비꼬는 겁니다. 걔들이 무슨 힘으로 하겠어. 이런 뜻이죠. 보아라. 그들은 검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빵이나 굽는 숯불도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내지 못할 것이다. 장난으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삼켜버리는 불, 거기에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군데 더 읽겠는데, 예레미야 14장 14절 보면은 또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외에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 또 백성들이 예언자라고 신뢰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거짓 예언자들이다. 이런 겁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이게 진짜 예언자냐, 가짜 예언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야훼가 그들을 보냈느냐, 야훼가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줬느냐의 여부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거든요. 물론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만 아는 거예요. 야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경험을 하지도 않고 야훼로부터 보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보냄 받았다고 하고 이게 야훼의 말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이건 당사자밖에 알수 없는 겁니다.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판별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후에나 겨우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미는 거짓말이다. 자, 그들의 마음에서 꾸미는 거짓말이다라는 말은 이해하겠어요. 가짜 예언자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또 점괘도 친대, 점괘도. 그러니까 그들이 치는 점괘, 이거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이말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은, 점괘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뜻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언자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언자는 점괘라는 걸 전혀 안 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허황한 점괘를 친다는 거예요. 좀 놀라실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점괘 하나를 가지고, 점괘를 치느냐 안 치느냐를 가지고 진짜 예언자나 가짜 예언자를 가르는 거는 그건 무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 나간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많은 경우에 점괘가 이제 가짜죠.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괘가 가짜 예언자들만의 전용물은 아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2장 28절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이그 땅의 예언자들은, 자, 예언자들 얘기입니다. 계속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고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주 하나님의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그랬어요. 비슷한 귀절이에요. 예레미야랑 비슷하죠. 내용상 비슷한데 이 거짓으로 점을 쳐준다 그랬어요. 허황된 점괘라는 말과 비슷하죠. 예레미야가 한 말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점괘를 쳐주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괘 자체가, 점을 친다는 행위 자체가 앞에서 읽은 모세오경의 여러 구절들, 그러니까 명백하게 금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백하게 금지한 것과는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런 행동도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점이나 이렇게 주술을 금지하는 데 대한 에피소드와 규정들을 살펴봤다면, 지금 이제 들몇 개의 구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와 유사한 행위들이 비판받거나 비난받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레아와 라헬 얘기입니다. 야곱의 두 부인인 레아와 야곱 얘기죠. 이 아이가 안 생겼잖아요. 특히 라헬이 아이가 안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러는데, 그 레아가 자식을 낳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꾸중을 한 거예요.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사정을 한 겁니다. 그 자기 나무 조금만 나눠줘. 그랬더니 너내 서방까지 갖고 가더니 그것까지 달라 그래? 그렇게 한 겁니다.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하죠. 남편을 내준 거예요. 자기 나무하고 맞바꾼 겁니다. 이게 뭐길래? 자기 나무가 뭐길래 이렇게 바꾸려 했을까? 16절.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합니다.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라헬이 이 자기 나무를 왜 달라 그랬을까? 짐작하시죠? 자기 나무에 임신을 하게 하는 무슨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신이죠. 주술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라헬과 레아의 행위에 대해서 이그 설화자인 창세기를 쓴 사람은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주술을 한 겁니다. 자기 나무에 무슨 힘이 있어요? 야훼가 태를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믿었잖아요. 야훼가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애가 안 나온 거고, 임신이 안 되는 거고, 야훼가 비로소 태를 열었을 때 임신이 된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인도 그랬고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 나무. 그게 뭔데? 이거 주술입니다, 명백히. 그런데 여기 이그 주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라엘과 레아에 대한 비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우리가 자세히 잘 몰라요. 구약학자들도 이게 뭔가 야훼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라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그 우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그는 여호수아예요. 그는 상이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주께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총회는 그의 말을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자, 우림과 둠빔인데 우림의 판결에 따라서 야훼의 의사가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은 말하자면 OX 같은 거라고 짐작을 해요. 어떤 쪽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O냐 X냐 이걸 결정했다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하면은 릴리전이고 네가 하면은 매직이다. 우림과 둠빔도 그런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야훼에게 뜻을 물어봤다고 해서 그게 주술이 아닌 게 되고 바알에게 물어봤다고 해서 주술이 되느냐 그건 조금 공평하지 않다는 거, 않느냐는 거죠. 똑같은 비슷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림과 둠빔도 그런 비슷한 그 점을 칠때 사용했다. 단지 야훼 뜻을 물어보는 점이죠. 그때 사용됐던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14절, 15절. 여긴 또 주사위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누가 왕이 될 것이야. 사울이 이제 점지 받았잖아요. 사울이. 그 사울을 왕으로, 뽑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냐를 점점 좁혀 들어갈 때,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좁혀 들어갈 때, 주사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께서 주사위로 뽑은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또 주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라.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착각을 했어요. 여호수아에 왜 사울이 나옵니까? 이건 아간을 뽑을 때한 거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 책임을 물을 때.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러 태우겠다. 그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주사위로 뽑아서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 걸렸잖아요. 주사위로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주술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단지 야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주술이 아닌 게 되나? 그건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야훼 신앙 안에도 주술로 야훼의 뜻을 묻는 그런 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우림 둠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 차원에서는 적어도 레아 라헬 얘기는 민간 차원에서 자기 나무에 여인을 임신케 하는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한약재료의 약재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다려 먹으면 좋았다는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기 나무에 그런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직과 릴리즌, 화이트 매직과 블랙 매직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공인된 어떤 종교 안에서 행해진, 공인된 사회의 어떤 질서 안에서 행해졌느냐, 아니면 공인받지 못한 행위였느냐가 차이일 따름이지, 그런 양태나 방법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주술에 대해서 구약성서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을 대충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조금 구약성서와는 무관한 얘기인데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술이나 주술, 매직이 통용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 그런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살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은 Alleged Interconnectedness of the Universe. 그러니까 온 우주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적인 세계와 Divine Sphere, 신적인 세계와 이 세속적인 세계, 이 세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지 않다고 믿었던 그런 겁니다. 인터커넥트 됐다고, 서로 연결됐다고 믿었던 거예요. 온 우주가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그런 우주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주술이 이렇게 행해졌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Direct contact with spiritual being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와 신을 포함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포함해 가지고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직접적으로 하는 접속하고 소통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시대. 이렇게 온 우주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과도 직접적으로 접촉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대. 그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 누가 내가 영적인 존재라 접촉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그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 얼마든지 그게 가능했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 사람들인데, 지금 구약성서, 지금 읽어드린 그 구절들과 그 금지하는 얘기, 주술을 금지하는 얘기, 아니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술이 행해졌고, 이런 얘기들을 여러 구절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세계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성서 시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믿었고, 영적인 존재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세계였는데 사실상
온 우주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고 영적인 존재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하다고 인류가 믿었던 것은 그로부터 훨씬 이전입니다. 그로부터 훨씬 이전이에요. 우리가 구약성서의 창조 신학이 가지고 있는 뭐라 하니까, 그걸 과학으로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주가 6천년 전에 창조됐고, 24시간 6일 만에 창조됐고 하는 창세기 첫몇 장에 나오는 구절들을 글자 그대로 그게 과정을 얘기하는,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서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창조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온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는 것은, 지금 진화론자들이 예장한, 150억 년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빅뱅을 얘기하고, 지금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상에 인류가 150만 년이랍니까? 얼마,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태어났고, 이게,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가 됐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 인류가 지금 현생 인류,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를 과정으로 읽지 말고, 그거는 의미를 얘기하는 신학적인 진술로 읽고, 실제로 우리 인류는 그것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에 차차 진화해 온 존재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를 부정하는 분은 지금 이 영상, 을 들어도 아마 욕이나 할 겁니다. 그렇게 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난번 영상에 댓글을 누가 달았는데, 야, 사탄 마귀라 그러대. 어쨌든 그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온 우주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영적인 존재들과 스피릿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는 구약성서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오래전,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에부터 인류가 그렇게 믿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문화인류학적인,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동굴 벽화예요. 쇼베 동굴에 남아있는 벽화인데, 그 전에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 우주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구약성서 시대보다 훨씬 오래전 그 오래전의 인류조차도, 그 호모사피엔스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어떤 자기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어떤 지식, 지혜를 갖고 싶어 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다음에 자기의 지금 물질 세계, 자기가 사는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인류가 가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구약성서 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맨만년 전부터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 욕구가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런 욕구가 표현되어 있는 구약성서의 구절이 아까 이 가장 기본적인, 주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진술이라고 했던 신명기 18장에 14절까지 읽었는데, 18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다 하지 말라고, 혼백을 불러내는 짓거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15절에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점치지 말고, 무당 불러서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예언자 하나를 보내줄 테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점을 치고 주문을 외우고 욕망은 뭔지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암요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훼 신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을 내가 다 알아. 그 뭐냐면 앞니를 알고 싶어 하지. 그 다음에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가지고 그 신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야훼 신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어떤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주문을 외우거나 무당이나 뭐 점치는 놈 그런 놈들한테 가서 묻지 말고 내가 나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훼는 그런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그다음에 영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구, 디자이어를 다 아는데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거 찾아가지 말고 내가 보낼 예언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가 지금 금지하는 내용들, 뭐 귀신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혼백을 불러들이지 말고, 점도 치지 말고, 그, 주술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깔려있는, 그걸 금지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말을 들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주 그 비합법적인 매직과, 진짜 예배, 진짜 야훼 신을 잘 섬기는 것, 사이의 경계선은 그걸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점쟁이나 예언자가 용하냐, 용하지 않느냐만 가지고 판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는 사람,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 알기 위해서 욕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욕망의 내용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내그 state of mind, 내 정신 상태가 마음가짐이 어떤 거냐 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성서가 어느 한쪽을 부정하고 금지하고 또 어느 한쪽을 비슷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데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세로 그런 방법들에 접근하느냐. 예언자가 됐든 주술사가 됐든 어떤 자세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딱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욕구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거다. 물론 우리 인간의 진화의 역사가 뭐 수십만 년, 150만 년 되잖아요. 그렇게 길잖아요. 숫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긴데 이런 의식이 언제 생겨났는지는 모르죠. 온 우주가 이렇게 인터커넥티드 돼 있고 스피리추얼 빙과 직접적인 컨택트가 접촉이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때가 진화의 단계에 언제쯤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 지금 자료로 남아있는 고고학적인 어떤 그 물증으로 남아있는 거는 3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산해 봤더니 탄소 무슨 방법에 의해서 계산해 봤더니 32,410년 전이라고 하네요. 쇼베 동굴에 남아있는 호모 사피엔스들이 그 당시에 그렸던 벽화들입니다. 제가 그림을 지금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맨 처음에 그림들, 코뿔소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죠. 큰 동물들입니다. 큰 동물들이 있고, 그 벽화의 일부예요. 같은 지금 쇼베 동굴에 남아있는 벽화의 일부인데, 첫 번째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더 넓게 본 거고요. 첫 번째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의 왼쪽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도 이렇게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 동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멧돼지인지 뭔지, 코뿔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뒷부분에 막대기 하나 박혀 있죠?
창으로 찌른 거예요. 이게 창으로 찌른 그림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많은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누굽니까? 그 통섭이라는 책을 쓴그 양반. 그 양반 통섭이라는 책에서 읽고 제가 가져온 건데, 그 사람 주장이에요. 통섭은,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 없는데, 이게 개별 분과로 이렇게 딱딱 디시플린으로 분과로 나눠져 있는 그 학문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쫙 연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양반의 얘기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의 마술과 매직과 예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당시 이 벽화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런 걸 남겼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환경에 정말 다채롭고 풍요로움. 그 다음에 자기들도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으면서 연대하고 있잖아요. 솔리다리티. 연대를 하고 있고 그 연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호모사피엔스가 개별적으로 존재했다면은 벌써 멸종을 했을 거예요. 이 군집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으로 완력을 보면은 연약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 오히려 더 번성해 나갈 수 있었던 거고 지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연대의 힘을 자기들 간에도 느꼈지만 이 우주도 이렇게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힘들을 표현하고 싶어 했고, 또 일면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자기에게 끌어당기고 싶어 했고, 할수 있는 한그 힘을 통제하고 싶어 했던 그런 욕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마술이고, 그런 힘들, 자기들이 경험하고 인지하고 느끼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런 힘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마술이고, 그걸 통제하려고 했던 시도가 마술이라는 거예요. 매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욕망들이 매직으로 드러났는데, 그게 매직인데, 그 매직을 표현한 게 바로 예술이다, 이겁니다. 원시 예술이라는 것이 그런 거고, 지금 이 동굴 벽화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구절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힘들을 모사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트해서, 그런 힘들을 그렇게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한다는 거예요. 카피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시뮬레이트해서 그런 힘들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을 보이는 현실 세상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모사해서 실제 속에서 어떤 제사의식, 의례, 종교의식 속에서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술이다. 그러니까 매직하고 리추얼하고 종교하고 매직, 종교, 예술은 뗄수 없이 연결돼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호모 사피엔스가 그 셋을 그렇게 연관시켜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윌슨이죠. 통섭이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윌슨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런 욕망과 그것을 예술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거의 인간의 본성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됨이라는 거죠. 인간됨, humanness, 인간됨이라는 것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됨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 사람은 봤어요. 그래서 이 동굴벽화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동굴벽화는 많은 이 분을, 에드워드 윌슨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이 시대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가장 큰 포유동물들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맘모스나 매머드나 곰, 말, 코뿔소, 들소 큰 그런 짐승들을 사냥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칼이 이렇게 창이 박혀 있잖아요. 맨 마지막 그림 보면은 그큰 동물에 창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창이 박혀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사냥을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술적인 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실제로 사냥이 더 쉬웠을 거다라고, 쉬울 거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그런 주술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곧 다시 한번 예술이 마술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래서 그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죠. 뭐 내가 그 저주하는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반을 콕콕 찌르면 아퍼 마퍼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2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감적인 주술이라는 거예요. 공감적인 주술. 어떤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사하는 거죠. 실제를 시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티드 된이 물건에다가 어떤 힘을 가하면은 어떤 작용을 하면은 실제로 그 모사의 원형인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 하면은 주술 무속 하는 거는 구약성서 시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몇만 전부터 우리 인류의 인간됨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한국 사람들이 뭐 샤머니즘이라 그래가지고,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주술적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류학자들과 이런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슨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 몇만 년 전부터, 지금 이 벽화로 확인된 것만 해도 3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됨이고, 그건 욕구고 욕망입니다. 그런 욕망이에요. 그걸 어떻게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세계와 연결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와 연결해가지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그거는 굉장히 본래적인 거다. 인간의 본래적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무속과 주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그렇게 무속과 주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 비판하고 하는 것은 글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는 없다고 치더라도,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만 년 전부터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세계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우리의 인간됨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게 어딘가 잠재되어 있고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뭐냐면 뭘 알고 있냐면 그런 세계관이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드밴스드 된, 진보된, 진화된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술적인, 무속적인 성향을, 그런 디자이어, 욕망을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냐, 말이 되느냐, 상식적이냐, 이걸 따지잖아요.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그런 데이터들이 다 필요 없이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술적인 성향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 33만 년, 4만 년, 벽화 시대 때부터만 계산해도 3만 년 이상 이후에 우리 인간이 그동안 이루어왔던 진화와 발전은 다 어디 가고 없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이 결혼이나 뭐 이런 걸 결정할 때 사업배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게 했고, 결혼도 그렇게 한 사람이 국사를 그렇게 안 하란 법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사업이나 결혼할 때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합리적인 데이터의 기준에서 합니다. 데이터의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저 사람하고 살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뭐나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이나 지금 위치나 이런 걸 보고 어떤 삶이 펼쳐질까 예상하고 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벌일 때 어떤 환경 속에서 하게 되고 어떻게 변할 것이며,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자산은 어떤 거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이게 다 우리가 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리소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하물며 국사는 변수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결혼하거나 사업하는 것보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변수가 많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제껴두고 그들이 결혼이나 사업을 했을 때처럼 법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주술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한다면 문제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건 인정하자고요. 윤석열, 김건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제한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향이 표출될 때마다 그 다음에 합리성을 그만큼 더, 그 이상으로 더 동원합니다. 이성을 동원하고 합리성을 동원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데이터와 리소스가 너무 없다. 지금 저 밑바닥에까지 떨어졌다. 내가 기댈 게 없다.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그럴 때 전복을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리소스가 그거였을 때, 데이터였을 때갈수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진 속에, 유전자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위기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내 이성이, 내 지성이, 동원할 수 있는 내 신앙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멀쩡한데, 그게 다 가능할 때도 주술한테 가서 묻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동굴 벽화를 그렸던 그 호모사피엔스 시대로 돌아간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이게 시간이 되고 기회가 돼서 이 얘기를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간단하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도 전보로 가잖아. 너도 크리스천이지만 너 전보로 가잖아. 사주 보고 토정 비율 보잖아. 재미라 그러지만 네가 또 재미로만 한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봐. 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현대인이다. 동원할 수 있는 데이터와 리소스가 무궁무진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주술과 점술이 그 중에 하나라면 몰라도, 그 중에 하나라면, 백보 양보해서 그 중에 하나라면 몰라도 거기다 의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제로 하는 얘기는 오늘로 마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요잡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